그렇습니다. 경기 용인고등학교의 이정민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올해 우승은 없는데요. 증평인 3배에서 2위,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강자입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공고의 김태하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2체급 최강자입니다. 상관을 차지한 주인공 김태하 선수입니다. 예. 자, 주특기도 또 거기에다가 들배지기. 자, 그 상대 먼저 입장했던 이정민 선수도 들배지기. 자, 배지기 간의 대결, 그렇다면 힘의 대결, 파워가 어떤 선수가 강하냐. 자, 또 거기에다가 빠른 스피드를 누가 덧붙여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냐. 자, 우리 시청자나 우리 또 관중께서는 우리 이 두 선수의 어느 선수가 정말 하늘 높이 이 증평 체육관에 들어서 상대를 매치느냐. 네. 배지기의 묘미가 바로 그건데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배지기를 특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령이 우리가 뭐 1년 농사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 찰떡도 떡매치기를 하는데 정말 요령 있게 상대의 힘을 완벽히 이용해서 잘 중심을 이용한다면은 이 증평 체육관 하늘 천장까지 닿을 수가 있어요. 연지훈 감독과 박현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의 이정민, 전남의 김태하. 85kg 이하 용장급 첫 번째 판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주특기가 똑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가 빠른 스피드로 이 힘을 모았었나요? 그렇죠. 자, 바로 붙습니다. 맞배지기 들었습니다. 김태하. 자, 사발을 잘 챙겨 잡는 김태하. 자, 그리고 다리까지 잡으면서 김태하가 첫째 판을 가져옵니다. 김태하 선수 이제 경기 운영 능력 요런 노련미까지 덧붙였네요. 자, 들어서 한 템포를 쉰 이후에 다리 사파를 완벽하게 챙겨 잡은 이후에 마지막 잡채기.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정민이 잘 방어는 해냈는데요. 그러나 더 노련미가 있는 김태하 선수 여기서 다리 사파를 완벽하게 잡고 마지막 잡채기로 마무리하는 김태하 선수. 네. 어떤 여유까지 느껴지는 첫째 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김태하 선수는 금년도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이지만은 이미 금년도 상관왕을 차지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대학 무대 우리도 KBSN 대학 장사 실험을 통해서 또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자, 이 동계 훈련을 하고 나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몸이 변했을지 또 어떤 기술이 또 다듬어졌는지.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예비 스타들이잖아요. 예비 스타 맞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준희, 이만기, 이봉골 또 우리 실험판의 영웅들이 다 이 전국체전, 국체를 통해서 탄생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남 여수공고의 김태하 선수가 첫째 판에 가져온 상황. 아, 두 번째 판 신호 전의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청사파 이정민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자, 잡채기! 김태하가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가져옵니다. 자, 마무리 농사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금년도 4관왕으로서 고등부 빛나는 졸업장을 갖게 되는 김태하 선수입니다. 아, 그렇네요. 아, 15kg 이하 용장급 금메달은 전남 여수공고의 김태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들배지기에 능한 선수들은 상대방을 당겨 들려고 할 때 상대가 들리지 않으려고 중심이 아래로 낮추는 그 순간을 잘 포착했자. 예. 낮추는 중심을 그대로 잡채기로 마감하는 김태하 선수. 자, 배지기를 시도를 하려고 중심을 낮출 때 그때 바로 잡채기로 승리를 가져온 김태하 선수입니다. 첫째 판도 그렇고 두 번째 판